네, 안녕하세요. 모함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Related to Minor, 즉 Sub5-7에 대한 Related to Mino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첫 시간 때는 이 Sub5에 대한 Related to Minor와 Secondary Dominant 내지는 Primary Dominant를 가지고 Related to Minor를 같이 조합할 수 있다고 했었죠.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Sub5, 7에 대한 Related to Minor 5도권에 대한, 세 번째 시간에는 Secondary에 있는 Related to Minor를 Sub5에다 가져온 것이었죠. 네, 이 모든 것들이 다 Sub5에 대한 Related to Minor가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Secondary에 있는 Dominant를, Secondary Dominant를 사용하고 Sub5에 있는 5도권 Related to Minor를 갖고 오는 그러한 코드 진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코드 진행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 다이어토닉 코드를 쭉 나열한 것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는 A7이었죠. 2-7에 대한, D-7에 대한, 그래서 5-7 of 2,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넘어갔었죠. 5도권이니까. 그리고 이 A7에 대한 Sub5-7은 E7이었고 이거에 따르는 Related to Minor는 B7-7이었습니다. 그래서 B7-7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. B7-7을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선으로 되겠죠. Sub5에 있는 이 B7-7을 이렇게 갖고 온 것입니다. 이러한 진행 같은 경우는 이 전 시간에 배웠던 Sub5-7을 중심으로 해서 세컨더리에 있는 Related to Minor을 갖고 오는 경우보다는 좀 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.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진행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-7인 E-7, 그쵸?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B7이었고 5-7 of 3,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화살표로 5도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 B7에 대한 Sub5-7은 F7이었죠. 그리고 그거에 따른 Related to Minor는 C-7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C-7을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C-7, B7, 그리고 그 다음에 E-7,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. 자, 도, 시, 여기까지는 반음 떨어지고 B에서 B7에서 E-7은 5도권으로 가고, 자, 이러한 코드 진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. Fm7에 대한 Secondary Dominant 7은 C7입니다.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Sub5-7은 G7, 그리고 D7-7이 Related to Minor죠. 그래서 이 D7-7을 갖고 와서 D7-7, D7C, 그 다음에 5-7 of 4, 4-7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반음씩 D+C 반음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5도권으로 가고, 네. G7, 5-7, 5-7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는 D7이었습니다. 그래서 5-7 of 5였죠. 화살표 이렇게 넘어가고, 그리고 나서 이 D7에 대한 Sub5-7은 A+7이었습니다. 그리고 E-7이 Related to Minor였고, 그래서 이 E-7을 갖고 오게 되면 E-7, D7, 그 다음에 G7, 이렇게 가는 코드 진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. 6-7인 A-7. 자, 세컨더리는 E7이었죠. C-Mi-La 해서 E7이 나오고, 이 E7에 대한 Sub5-7은 B-7이었죠.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Related to Minor는 F-7, C-Mi-La의 솔도파 C-플랫,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Related to Minor, Sub5에 대한 Related to Minor,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Cycle of Fifths,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실하게 외워놓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F-7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. 그래서 F-7, E7, E7은 5-7 of 6, F-7, E7, A-7, 이러한 코드 진행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세컨더리가 없었기 때문에 F#7은 세컨더리로 사용할 수가 없죠. F#7은 왜냐하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의 루트는 원래 키의 다이어토닉이어야 한다.
그런 규칙이 있었죠. Secondary dominant seventh chord의 루트는 A7, B7, C7 표시를 해드릴게요. A7, B7, C7, D7, E7 얘네들은 다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루트가 원래 C메이저 스케일의 구성 음이어야 되는 거죠.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의 루트는 원 키의 C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어토닉이어야 한다. 다이어토닉 즉 구성음이어야 한다.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C메이저 스케일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. 네, 그다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F샵 7 자체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이 B마이너 7 플랫 5에 서브 5도 없는 것으로. 그래서 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메이저 세븐인 자 여기 C메이저 세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원메이저 세븐인 G7, 5 세븐이고 이 G7에 대한 서브 5 세븐은 D 플랫 세븐이었죠. D 플랫 세븐.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릴레이티드 투 마이너는 A 플랫 마이너 세븐. 시미라레. A 플랫 마이너 세븐을 그대로 이 자리로 갖고 오게 되면 A 플랫 마이너 세븐, G7, C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를 도미넌트로 자리에 위치하고 각각에 있는 다이어토닉 코드 앞에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릴레이티드 투 마이너를 원래 서브 5에서 5도권으로 있는 코드들을 가지고 왔죠.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서브 5 입장에서 세컨더리에 있는 투 마이너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 서브 5에 있는 투 마이너를 가지고 온 것이고 네, 좀 말이 좀 헷갈리죠?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때는 서브 5에 있는 5도권에 있는 투 마이너 7을 가져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세컨더리의 릴레이티드 투 마이너는 제가 요 밑에 쭉 적어놓은 거 있죠? 세 번째 시간에 쭉 적어놨던 것들. 얘네들이 바로 세컨더리의 릴레이티드 투 마이너인 거죠. 세컨더리에서 5도권 앞에 있는 투 마이너 세븐들. 그쵸?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게 바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렇게 D-7, G7, A-7, G7, A-7, A-7, D-7, D-7.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써 Related to Minor 7, Sub 5 7에 대한 네 번째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